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철원 구민들이 고속도로 건설을 촉구하며 똘똘 뭉쳤습니다. 바로 세종포천 고속도로를 철원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서둘러 달라는 건데요. 정부가 벌써 두 번째 계획을 세워놓고도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강력한 저항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화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6월 개통한 구리 포천 고속도로입니다. 세종 구리 간 고속도로의 일부만 우선 개통한 겁니다.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민재로 서둘렀습니다. 나머지 세종 구리 구간은 오는 2024년에 모두 완공됩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는 여기서 끝나버렸습니다. 세종 포천 고속도로의 종점인 신북 IC입니다. 이곳 경기도 포천에서 철원까지는 불과 25km입니다. 이 구간은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외지 관광객들이 크게 몰리고 있습니다. 40km의 국도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도로 오니까 여러모로 이렇게 좀 불편한 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고속도로가 놓인다면은 여러모로 여러 사람이 시간 전략도 되고. 철원 군민들은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바라고 있습니다. 없는 사업을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계획된 사업을 서둘러 달라는 겁니다. 포천 철원 고속도로는 올해 1월 정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남북협력에 대비한 미래 일반 사업으로 분류됐습니다. 춘천 철원, 속초 고성 고속도로와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먼저 추진하는 중점 사업이 아니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도 추가 사업으로 확정됐지만 흐지부지 됐습니다. 철원 군민들은 정부의 조치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벌써 두 번째, 계획만 세우고 실행하지 않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겁니다. 지난 7월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6일에는 궐기대회를 열어 군민의 열망을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3만 군민 서명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그 삶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그 부분이 너무 피폐하고 또 더군다나 군부대까지 철수하다 보니까 상권이 완전히 그 죽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철원군은 고속교통망이 없는 오지입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을 떠나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고속도로 건설이 필수적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